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롱입니다. 오늘은 재롱의 탑5 시간입니다. 오늘의 탑5, 지난 시간에 이제 RG를 리뉴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추천 안 한다라는 주제를 자주 안 하는데 오늘은 첫 프라로 추천하지 않는 RG 탑5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RG도 벌써 되게 다양하게 발매했어요. 상당히 많이 발매했고요. 그리고 과거 것과 현재 것의 퀄리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이가 진짜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갭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과거 거를 추천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행을 해봅니다. 먼저 5위. 5위는 바로 첫 번째 RG죠. 퍼스트 건담입니다. RG 퍼스트 건담 같은 경우는 뭐 제품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나쁘다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에요. 다만 최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기해서 파손 이슈 그리고 무리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좀 파츠 분실 막 이런 일도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초반 4번까지였나? 이 4번까지의 RG, 그러니까 1번이 퍼스트, 2번이 샤자쿠, 3번이 에일 스트라이크, 그리고 4번이 양산형 자쿠였거든요. 얘들은 고정손이 없어요. 주먹손이랑, 그것도 주먹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주먹이 아니라 잼잼손이에요. 이런 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손에다가 가동손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장 고정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다루기도 힘들어요. 예, 초창기 게 유독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루기 좀 힘들다라는 것과 조립하기 좀 불편하다, 좀 빡세다, 불편보다는 빡센 거지, 빡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4위는 바로 에일스트라이크 건담입니다. 방금 퍼스트 건담 이야기하면서도 RG 초반대 번호들은 다루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에일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RG의 3번 라인업인데다가 RG에서 최초로 나온 비우주색이 건담입니다. 근데 얘가 백팩을 달고 있잖아요. 에일스트라이커라는 걸 장비를 하고 있는데 덕분에 이 통짜 프레임의 관절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1번 허리, 2번 고관절, 3번 백팩 안쪽에 있는 자체 조인트 분해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일단 무거운 백팩 덕분에 허리가 생각보다 뒤로 많이 처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에일스트라이크 프리덤, 저스티스, 데스티니, 스트라이크 프리덤 다 그러는데 고관절이 이 앞뒤 가동하는 조인트가 이 축관절이 헐거워집니다. 처음에 만든 직후에는 괜찮네 이쁘다 소리 나오는데 한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바닥에 세워놓기가 좀 뭐해요. 스탠드 위에 올려놔야 될 것 같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얘는 역시 라이플 들어야 되는데 라이플 고정손도 없어요. 그래서 끼기 되게 힘듭니다. 손바닥 막 요만한 손바닥에다가 막 손톱으로 막 조인트 긁어내고 있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고 3번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RG 유니콘 라인입니다. 유니콘 건담 1호기, 2호기, 그리고 프라머 유니콘까지 다. 왜냐면은 저는 물론 유니콘 RG를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야 지금까지 나온 유니콘 중에 정말 좋아, 정말 괜찮은 프라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 144분의 1 스케일에서 전신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다가 정말 재밌는 기믹인데다가 만지는데도 정말 즐겁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부분이 어깨입니다. 어깨 부분에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 옆으로 드는 부분이랑 팔을 회전하는 부분. 이게 통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마 기획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나왔던 유니콘들을 다 분석하면서 얘들은 항상 헐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엄청나게 뻑뻑합니다. 초반에 특히나 처음에 만들 때는 너무 뻑뻑한 나머지 파손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엔 괜찮았는데 아마 벤시 노름 만들 때였나? 그때 갑자기 내가 1호기 만들 때랑은 너무 다른데? 너무 뻑뻑한데? 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윤활제를 좀 바르고 조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RG를 처음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이 좀 모르는 부분은 헷갈릴 수도 있고, 어? 이거 왜 이래?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두둑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만 처음 만드신다면, RG를 처음 만드신다면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위는 바로 RG 신안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너무 그 분할과 신안주 그 외형과 그 뽕이 너무 차서 리뷰할 때 너무 호평만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처음 하신다면요. 예. 근데 분명 모든 금색 장식을 전부 다 분할을 하고 거기다가 가동도 약간은 챙겼고 이런 건 분명 대단한 거긴 한데요.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점점 호감도가 떨어져요. 예, 처음에 완성하고 야 만들었다, 야 대단한데? 와 멋있다, 화려하다, 반짝반짝 진짜 이쁘다.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얘가 무리하게 과거에 있었던 이미 만들었었던 통짜 프레임을 억지로 신안주에다 갖다 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절 강도가, 안에 들어있는 통짜 관절 강도가 신안주의 무게를 못 버텨요. 특히나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 허리입니다. 흉부의 볼관절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게 백팩이 무겁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처져요. 예, 그래서 바닥에 두 발로 세워놓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역시나 무리하게 가닥 끼운 거다 보니까 팔 가동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옆으로 드는 게 좀 빡셉니다. 예,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액션을 취하기에는 약간씩 무리가 있어요. 물론 전신 막 외장 갈라지고 벌어지는 길이 정말 이쁘고 자 세워놓으면 진짜 이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예, 완성하고 나서 야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나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RG 제타 건담입니다. 일단 제타 건담 RG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변형하는 과정 자체는 MG보다 훨씬 쉬워져가지고요. 변형 편하게 하네. 쉽다.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변형이 쉬운 건 맞습니다만, 변형을 하면서 이 고관절 안에 들어가는 게 또 통짜 프레임이 들어가는데, 이 통짜 프레임, 하나의 부품으로 가동을 하는 프레임, 얘는 보강도 힘들어요. 그래서 RG 신안주가 헐겁다고 이야기한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보강도 힘들어요. 근데 얘는 변형을 한번 하고 MS로 돌아오면 헐거워집니다. 고관절이 좌우로 막 흔들흔들합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RG 제타 건담 살 때는 두 개를 산다고. 하나는 웨이브라이더로 변형하기 위해서, 하나는 그냥 모빌슈트로 두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RG 제타 건담의 고관절 통짜 프레임에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처음 만들었는데 변형 재밌다, 이렇게 변형하는구나, 신기하네, 이런 소리를 생각했다가 다시 모빌슈트로 돌아온 다음에 다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안으로 굽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참 멋있고 이쁘지만 처음 하신다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첫 RG로 추천하지 않는 건프라 탑5를 진행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추천하지 않는 RG가 있으신가요? 예, 한번 댓글로 꼭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쁘시!